그러니까 뭐예요? 전 서민 에이전시 대표랑 전 영업 1부장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짜고 맹지 땅을 담보로 100억 대출을 받으려 한다 이 말씀이시죠? 네, 저한테 대출서류 작성을 조건으로 5억을 제안했고요. 5억? 민 부장이 악수를 두네요. 아무리 은행원 출신이라고 해도 본점 심사부에서 그런 서류를 승인해 줄 리가 없는데. 제 생각도 그렇긴 한데요. 민 부장 말로는 걱정 말라고. 심사부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뒤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심사부를 움직일 수 있는 분? 그런 말까지 했어요? 민 부장과 서민 에이전시의 배후라. 그럼 서민 에이전시 대표가 말했던 그 감사님의 윗선이 바로... 아무튼 대출 서류만 올리면 서류 심사 통과는 확실히 약속된 모양인지 저 아니더라도 대출 서류 작성해줄 희망퇴직자 후보는 널렸다고 큰소리 치더라고.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. 윗선에서 용인한 불법 대출 승인이라니. 노 감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저야 대한은행 심사 시스템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결국 시스템도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사실 민 부장도 이런 일까지 저질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람이 나쁘겠습니까? 상황이 나쁘죠. 더 이상 나쁜 상황으로 피해보는 은행원은 없어야죠. 네, 알겠습니다. 용기 내서 알려주셨는데 절대로 불법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퇴직 신청서 내기 전에 이 마음에 쌓인 돌 하나는 내려놨네요. 퇴직하시게요? 저도 5억 제안 받고 잠시 흔들렸습니다. 27년 은행원 인생에 후회될 건 하나도 없다고 서대리 앞에서 큰 소리 쳐놨었는데 잠시라도 흔들렸다는 건 은행원 자격이 없다는 소리죠. 그리고 감사님 앞에 이렇게 고해를 했으니 진짜 후회될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.